전라도에 놀러 갔을 때 너무 맛있어서 일주일 내내 이것만 먹었더니 위장에 빵꾸가 날 뻔했지. 돼지찌개 시작. 먼저 불고기용 앞다리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고추장, 다진 마늘, 진간장은 두 숟가락씩, 소고기 다시다 한 숟가락, 설탕, 후추, 된장은 반 숟가락씩 넣고 양념을 해서 2시간 이상 재워줘. 오늘이 사나이 테스트하는 날이구나. 이건 사나이들도 질질 짜면서 먹는데 괜찮겠니? 나 같은 상남자를 그런 하남자들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.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기를 한번 볶아준 다음 물 500ml 넣고 멸치액젓으로 간을 해줘. 이제 양파 반개, 애호박도 반개, 두부 한번 넣고 푹 끓여줘. 뭐야, 이 정도는 애들 장난이잖아. 제육볶음에 물 부은 거 아니냐고. 됐미나, 이제 시작이란다. 고운 청양고춧가루를 국물이 찐득해질 때까지 넣어줘. 아니, 일부러 많이 넣는 거 아니고 진짜 이렇게 넣는 게 맞나요? 이 정도도 적게 넣은 거야. 실제로는 국물이 찐득해질 때까지 들어간단다. 그 정도면 고춧가루를 샀는데 찌개를 덤으로 주는 거 아니냐고. 대파 넣어주면 돼지찌개 끝. 흑닭.